다짐이었는데요. 2018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안전한 사회일까요? 오늘 일부 인터뷰에서는 세월호 4주기 특집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. 장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부겸입니다. 네, 4년 전에 정치인으로서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맞이한 세월호 4주기가 아마 남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. 세월호 4주기를 맞는 소회가 어떻습니까? 예, 무엇보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. 국민 안전 책임지는 부처장